모습이 너무 예쁘다. 저는 남해에 도착을 했고요. 40분 도착 예정이었는데 13분에 도착을 했어요. 렌터카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차를 픽업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안에서 기다릴게요. 이제 사장님이 차를 가져다 주시고 있어요. 원래 모닝 예약했는데 모닝 상태가 그냥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아반떼로 바꿔주셨어요. 같은 금액으로. 바퀴가 좀 안 좋다 하더라고요. 모닝 바퀴가. 차량이시고요. 네. 외관 상태는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네. 요건 보리암 혹시 가시나요? 보리암? 네. 보리암은 거의 그 1주차장에서 네. 그걸 타고 가시는 게 좋고. 아. 혼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네. 좀 만족도가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 이 밥 식사하시는 게 네. 2인 이상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아. 네, 그런 네, 것들 좀 참고하셔서 좀 찾아가셔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차에 탔는데요. 아반떼 내부 왜 이렇게 좋아요? 매니만 타다가 아반떼를 처음 타봤는데 내부가 좋은데? 저희 레니는 너무 투박해서 저는 내비를 그러면 다랭이마을 주차장으로 찍고 30분이나 걸리는군. 일반 도로.
가도 돼. 이뻐라. 이리 와. 이리 와. 안녕하세요. 자리 편한데 잡으시고 지금 카운터로 오세요. 네. 야, 우리 또 파전. 파전 채워. 딴 거는 뭐. 그리고 깜짝이야. 밥 다 먹고 저기 끝에 구경 한 번만 하고 이제 카페로 넘어갈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 제가 진짜 날을 너무 잘 잡았어요. 너무 예쁘다. 그 유명하다는 카페폴 여기에 왔습니다. 아이 힘들어.
유자이드 네, 아이스요. 53번으로 Perfect guy. I can't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We had a bumpy ride. But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make it up for life. So if you want. Come back home. I will cook you Sunday breakfast. Given us wings, and we're supposed to go high. Life got in the way, and we forget to fly. And now I think that we're ready to finally leave the nest. We'll take a little leap of faith, and love will do the rest. So if you with the glowing heart. 이제 거의 해가 저쪽 산으로 넘어가지고 해빛이 사라졌어요. 제가 딱 타이밍 좋게 여기 앉아 있다가 이제 차 타고 진짜 숙소로 돌아갑니다. 여기 살아? 2박 3일 저와 함께 할 친구. 아 힘들어. 이제 체크인하고 가는 길에 편의점 좀 들르고 오늘 오후는 이제 숙소에서 그냥 좀 쉬어야겠어요. 운전을 해서 펜션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가고 싶은 카페를 하나 더 가야겠어서 마침 가는 길목이어서 급하게 주차를 하고 카페를 들렸다가 펜션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카페 안화라는 곳이고 고양이들이 있다 그래서 꼭 가고 싶었어요. 아, 하늘 너무 예쁘다. 고양이 어딨지?
발로 가야겠다. 안화 프렌치 라떼 아이스 한 잔 시켰습니다. 7,500원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 3알이에요? 한 알 더 있는데. 아. 안녕. 아, 나온다. 고마스. 좋네. 안녕. 너네 보러 오셨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마음에 아니요, 서울에서 왔어요. 진짜요? 네, 고향에 있는 카페 네. 너무 좋아해서 아, 찾아왔어요. 제가 간식을 드릴게요. 고마워. 아, 너무 예쁘다. 좋아. 지금 시간 6시 18분. 저는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밖에 진짜 깜깜해가지고 아무튼 안전운전하고 왔고 여기가 오늘 제가 묵을 숙소인데 바로 사장님 전화드려서 체크인하고 방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예약한 방이 S2인데요. 여기가 이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 머물기 딱 괜찮은 되게 아늑한 방이에요. 보시면은 약간 일자 형식으로 그래도 지금 안에 딱 들어왔는데 엄청 훈훈하고 이거 밑에 바닥도 뭐 틀어놓으셨는지 따뜻해요. 화장실은 굉장히 조그맣고요.
샤워실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세면대 옆에 샤워기가 있고요. 보면은 거울 두 개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냉장고가 생각보다 크네요. 부엌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이틀 제가 월화 휴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일월화 이렇게 남해에 있다가 가는 건데 남해는 원래 오고 싶었는데 거리가 먼 국내 여행이 약간 해외여행보다 좀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시간과 비용 막 이런 걸 또 생각하면 아 그냥 해외 갈까? 약간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서 마음 먹었을 때 남해를 왔고요. 서울에서 남해를 올 수 있는 방법이 KTX를 타고 춘천이나 뭐 진주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렌트카를 빌려서 남해로 오는 방법 아니면 비행기 타고 또 렌트하고 이렇게 오는 방법 그리고 제가 온 방법은 남부터미널에서 남해 공용터미널로 한 번에 오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렌트를 해서 올까 했는데 춘천역에서도 남해까지 운전해서 1시간 1시간 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행길이기도 하고 만약에 렌트를 하면은 제 차가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한 번에 남해 버스 터미널로 오자 그래서 거기서 렌트를 하자 해서 원래 4시간 반 걸리는 건데 빨리 와가지고 4시간 만에 도착을 했고요 내일은 보리암을 갈 거예요 일출을 보고 독일 마을도 가고 여기저기 또 구경할 예정입니다 이제 씻고 아까 오늘 찍은 사진들 정리 좀 하고 편집도 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